진짜 가나 보네. 그럼 각자로 가냐? 너 영주 잘 챙겨. 나 없다고 엉망으로 살면 가만 안 둬? 편입 준비도 단단히 하고. 에휴, 알았어. 영주 정말 전학시킬 거야? 그래. 그리고 저기 나 가면 그 차 반환하고 내 차 써. 정말? 대신 손톱만큼이라도 스크래치 나면 알아서 해 너. 알았어. 이 방도 내가 쓸까? 아이고 됐네요. 작은 엄마. 왜? 이거 좀 정리해줘. 아이고 이게 다 뭐냐? 아니 이거 다 안 입으려고 빼내는 거냐? 아이고 이거 새 건데, 응? 아이고 이것도. 어차피 집만 되거든. 뭐 작은 엄마가 알아서 누구 줄 사람 주고 좋은 건 골라서 수화도 주고 나머진 처리 좀 해줘. 아니 아유 이렇게 다 빼놓고 가면은 너 거기 가서 뭐 입으려고? 작은 엄마, 나 지금 명품의 나라 이탈리아 가거든요. 거기 가면 여기서 비싼 것도 다 부디 싸. 그래서 새로 다 사 입으려고? 다, 응? 이거, 야, 이거 내가 입으면 안 되려나 이거? 아직 더 있어. 마셔 갖고 내려올게요. 야, 아이고 하여간 이거 돈이 썩어 나간다. 돈이 썩어 나가. 아이고 지 아버지 뼈 빠지게 번 돈이 썩어 나가요. 작은 엄마. 아이고 우리 영주 왔네. 아이고 오셨어요. 예. 아니 근데 이게 다 뭡니까? 아 이게 다 무슨 옷이야? 아 저 승주가 안 입는다고 뭐 가서 새로 사 입는다고. 아이고 아빠! 영주야! 어. 오 왔어? 아이고 누나 만나자마자 이별해야 되겠네 우리 영주. 어? 딱이야. 이걸 왜 사셨어요 한여름에? 한여름에 뭐 양복 입을 일 없겠냐? 일로 나와봐. 나와봐. 여보, 건우 어때요? 좋네. 아버님, 건우 어때요? 네, 좋습니다. 자고로 의복이 날개라고.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고 했습니다. 어쩜 이렇게 품도 맞고 바지 길이도 자루 센 거 같이 딱 맞어. 그쵸 여보? 글쎄 좋다고. 이젠 벗어도 되죠. 반갑습니다. 잠깐만. 건세, 형 폼나지? 우리 엄마 또 땡처리하는 데서 한 벌 건지셨구나. 그런 소리 하지 마. 엄마 백화점에서 산 거야.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셨다고? 엄마의 시장거지? 아니야, 할인마트야. 어쨌거나 옷걸이가 영 후져서 양복발이 안 사네. 내가 또 옷바른 되잖아. 그지 엄마? 그지 형? 인정? 시끄러 임마. 네. 자, 이제 이거 형 해라. 이거라도 있어야지 폼이 나지. 아줌마, 자만 오면 나랑 소주 한잔 할래요? 아, 나야 번데기!
근데 슈퍼 아줌마랑은 풀었어요? 에휴, 또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.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. 누군지 그 인간 쓰레기 때문에 괜히 나까지 누명 써가지고. 으, 젠장. 아니, 꼭 쓰레기라고 얘기할 것까지야. 그 사람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.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돈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. 예를 들면 1,000만 원짜리 예금에서 단 몇만 원이 모자란다든지. 뭐 또 여름에 상한 거 먹게 되면 큰일이기도 하고. 아, 뭐 겸사겸사 그런 거 아닐까요? 야, 너 그 인간 심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? 너 혹시 아는 거 아니야? 누군지?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? 그냥 그렇다는 거지. 근데 왜 그래? 그냥 상상으로. 상상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. 이거죠. 한잔하세요.